낮 기온이 오늘 35도까지 치솟으며 7월 상순 기온으로는 5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엔 올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 목동의 11층짜리 상가에서 큰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며 한국 측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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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에 중소마트와 편의점 업주 등이 나서는 등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우정사업본부와 갈등을 빚은 우정노조가 내일로 예정됐던 총파업 출정식을 취소했습니다. 파업 여부는 오는 월요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오늘 낮 서울 전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인데 이렇게 거의 전체가 붉게 나타날 정도로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달아오른 아스팔트와 도로변 가로수가 있는 부분의 온도차가 분명하게 구분돼 보입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이런 폭염은 이번 주말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입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이글거립니다. 휴대용 선풍기와 부채를 들어도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린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지금 33도가 더우면 앞으로 뭐 37, 8도 됐을 때는 뭐 어떡하라고. 대구보다 먼저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건 특보 시행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노인네들이 뭐 오고 갈 데 없고 그래서 이 탁골 공원에 와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붕도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딸기를 수확하는 농민은 얼굴이 온통 땀 범벅입니다. 햇볕에 데요 이게. 수확이 이제 그 하루 밀려 나가면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확을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어요. 낮 기온은 지금 35도인데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기온이 38도까지 오릅니다. 오늘 가장 더운 곳은 강원도 영월로 36.9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 34.9도, 수원 34.7도 등 전국에도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낮 기온이 35도에 이르는 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다음 주 수요일쯤 한풀 꺾이겠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불볕더위에 사람도 가축도 모두가 힘겨웠던 하루였습니다. 자치단체는 안개를 내뿜는 쿨링 포그와 살수차를 동원했고 양계 농민들은 대형 환풍기를 가동하며 닭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더위와의 전쟁 현장 곳곳을 다녀왔습니다. 공원에 서 있는 구조물에서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옵니다. 살에 닿으니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폭염 저감 시설인 쿨링 포그입니다. 네, 조금 오늘 막 많이 더웠는데 이 수증기 때문인가 좀 시원하고 좋았어요. 대구시는 오늘 살수차를 운영하고 클린로드를 가동하며 도로의 열기를 낮췄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쿨 스카프를 나눠줬습니다. 네, 이거 스카프예요. 이거 모을 때 접혀서. 네. 네. 양계장은 대형 환풍기를 쉴 새 없이 돌려보지만 내부 온도는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위에 지친 닭들은 입을 벌리고 힘겨워합니다. 닭은 땀샘이 없기 때문에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체온을 조절하지 못해 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농민들은 애가 탑니다. 아마 폐사가 많을 거로 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출하일령 된 개군들은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지난해만큼이나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여름. 국민들은 일찌감치 더위와의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서울 양천구의 한 11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오늘 오후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는 상인과 시민 200여 명이 있었는데 불길이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신속하게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향해 물줄기를 뿌려댑니다. 서울 신정동의 한 11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5시 50분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불길이 순식간에 외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불이 확 붙더니 저 위에 10층까지 막 불이 판넬로 막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불은 다행히 건물 내부로는 번지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형 커피숍과 수영장 등 건물 안에 있던 상인과 시민 200명 이상은 순식간에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엔 학원도 들어서 있어 하마터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진짜 되게 많아서 되게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다행히 빨리빨리 이제 거기 선생님들 분들도 빨리빨리 애들이 인솔해 주시고.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어제 오후 발생한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당시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철거 중인 건물이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무너져 도로를 덮쳤고 결혼 꿈에 부풀어 있던 예비 신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뿌연 먼지가 휘날리더니 불꽃을 일으키며 전신주가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얇은 가림막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잠원동 붕괴 당시의 모습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가림막 규정 설치와 철거 절차 등에 대해 살폈습니다. 1차 감식 결과 철거 작업 중 가설 지지대나 1, 2층 기둥이 손상돼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철거가 진행되고 있던 사고 현장에는 붕괴를 막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안전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싸게 했다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버팀목 그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가설 구조 같은 거를 안 했었죠.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 희생자 유가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참변을 당한 이모 씨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로 예비 남편과 함께 예물을 찾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도 일본 제품 쓰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 단체들은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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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상인 단체 회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일본이 무역 보복 행위를 철회하기 전까지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들의 로고가 붙여진 종이 상자를 발로 밟는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일고의 반성 없이 무역 보복을 획책하는 일본을 규탄하며 일본 제품의 판매 중지에 돌입한다. 마트 음료 판매 창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본산 제품을 채워둔 진열장이 모두 비워져 있습니다. 대신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세워뒀습니다. 우리나라 제품 좋은데 굳이 일본산 제품 놓는 건 반대예요. 저 괜찮아요. 불편하진 않아요. SNS에선 불매운동 대상인 일본 기업 명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자, 의류 등 일본계 기업 90여 곳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일본 국적 멤버의 이름을 공개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일본 국적 멤버 퇴출 주장은
대한민국을 돕는 운동이 아니라 해롭게 하는 운동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상민입니다. 그런데 아베 일본 총리는 공은 한국 쪽에 있다며 우리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고 나섰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 내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섰는데 일본 언론들은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의도적인 한국 때리기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일본 NHK 방송에 출연한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줬으면 한다며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만큼 그것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당연히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며 그러나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면서 반도체 수출 규제가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법상의 국과 국의 약속을 지켜야겠습니다. 이런 한국 때리기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위한 전략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보수층에 호소하려는 노림수 아니냐며 눈앞에 인기를 얻으려 장기적인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시무라 관방부 장관과 외무성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동의 없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절차를 밟았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 3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들어보고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입이 제한됐지만 일본 정부가 다른 산업으로까지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겠죠. 그런데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역시 일본과 직접 정치적으로 타결해 나가는 외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청와대는 혁신성장 등 재계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간담회를 통해 함께 청취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간담회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선약이 잡힌 일부 총수는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남관표 주일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특사 파견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에도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며 수출 관리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적절한 사안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수출품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우리 반도체를 향해서 핀셋 보복에 나섰는데 반도체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하반기 역시 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56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한 지난 1분기에 비하면 소폭 늘었지만 그마저도 애플이 계약 물량을 지키지 못해 지급한 거액의 페널티가 영업이익에 반영되면서 생긴 착시 현상입니다. 사실상 최악의 1분기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실적 부진은 반도체 탓이 큽니다.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적고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큰 손인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데다 DRAM 가격은 최근 6개월 새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잘 팔렸다는 평가지만 주로 갤럭시 A 시리즈 등 중저가 제품이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미중 무역 마찰에다가 거기에다 화웨이 사태까지 더욱더 겹쳐진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반도체 재료 같은 수출 규제 강화를 인해가지고 반도체 호황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사실상 좀 어렵다. LG전자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LG전자는 2분기 잠정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스마트폰 수익 악화로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5.4%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당초 오는 9일 사상 첫 우체국 총파업을 예고했던 우정노조가 내일 파업 출정식을 취소하고 주말 동안 노사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부담을 느껴 서로가 당장 최악의 사태는 피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말 협상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신은서 기자입니다. 우체국 총파업 출정식을 하루 앞두고 열린 막판 쟁의 조정회의는 2시간 만에 결렬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그 인원하고 좀 너무 상세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노조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상 첫 우체국 파업이 현실화되는 듯했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우정노조 측은 오늘 오후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어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파업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 결정을 집행부에 위임했습니다. 내일 예정했던 파업 출정식은 취소하고 대신 사측과 만나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총파업 최종 결론은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완전한 주 5일 근무제를 위해 내년까지 2천 명을 증원하거나 토요 근무를 폐지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토요 집배 업무는 유지하되 위탁 배달 인력 750명을 즉시 증원하고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배달 물량을 줄이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이 100%는 아니지만 또 국민들에 대한 또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물류 대란을 야기할 총파업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일단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흘째 파업에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오늘도 전국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동지들과 한몸입니다. 굳세게 싸웁시다. 투쟁! 이번 파업엔 4일간 정부 추산 연인원 5만 명이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급식 차질은 빚어졌습니다. 전국에서 1,371개 학교가 빵 등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고 103곳은 아예 단축 수업을 하고 급식 제공 없이 학생들을 하교시켰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4일간 예정됐던 파업은 일단 끝났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학교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대 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과 공무원 최하위직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다시 교섭을 벌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 사태 와중에 학교를 방문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발언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파업은 민주사회의 일상적 모습이다. 큰 혼란 없이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육 책임자로서 적절한 발언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 말합니다. 파업을 우리 민주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조 교육감은 대란 없이 파업 기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우리 사회의 성숙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은 파업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합니다.
거기서 찬성한다 그래서 한 행동은 아닐 것이고 가장 큰 건 애들일 텐데 뭐 애들이 깊이 생각들은 못할 것이고. 교원단체에서도 학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과 그런 피해가 있었고 일정 부분 대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업 때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비연대는 최근 8년간 5번 파업을 했습니다. 조교육감은 파업을 지지하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교육감의 발언으로 인한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의 변호인단이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고유정은 당초 두 개 로펌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모두 서울 강남에 있는 로펌입니다. 변호인단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 사건 기록 복사를 신청하며 변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돌연 사임했습니다.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정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는 지나친 관심에 부담을 느꼈다며 개인과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이상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유정 변호를 맡은 로펌의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많아 하루 종일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고유정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유정의 첫 준비 기일은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두 살 난 아기를 인질로 잡고 주부를 위협해서 돈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강도들은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챙겼는데요. 한낮에 현관문을 열어놓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남성 3명이 아파트 단지로 걸어갑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4시간 뒤 경찰이 급히 출동합니다. 어제 낮 1시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두 살 난 아기를 돌보던 가정주부 A씨의 집에 3인조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들은 흉기로 아기를 위협하며 A씨에게 현금을 구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도범 두 명이 아기를 붙잡고 있는 사이 나머지 한 명은 A씨와 은행으로 가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했습니다. 해고 대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임금을 작업했다고 하시는데. 3인조 강도는 집안에 있던 귀금속과 대출받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인질로 잡혀 있었던 아기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현관문을 열어놓았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3인조 강도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거짓 증언 논란을 빚고 있는 윤지호 씨에게 경찰이 호텔비를 지불해서 논란이었죠. 그런데 윤 씨의 신변 안전보호 방안을 논의한 경찰 간부들의 회의록을 입수해 보니까 숙소 제공 조항은 아예 없었습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꾼 걸까요? 백현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14일 서울 동작경찰서 서장 등 간부 7명이 모여 배우 윤지호 씨의 신변 안전보호 방안을 논의한 회의 결과서입니다.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 세 가지가 결정됐습니다. 숙소 제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는 비고란을 따로 만들어 윤 씨가 원하면 15일치의 숙소비를 제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숙소 논의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작서는 경찰이 윤 씨에게 제공한 927만 원의 숙박비 중 약 3분의 1인 316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윤 씨를 중대 범죄 신고자라 생각했고 윤 씨가 머물던 숙소가 열악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감용 경찰청장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호텔비 등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 낭비되도록 방치했다는 겁니다. 경찰청, 특히 경찰청장이 이 잘못된 그런 집행에 대해서는 재정 책임이 있는 것이죠. 윤 씨의 증언 신빙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여론과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범죄 피해자 기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달 초까지 군 복무 중이었던 20대 청년이 입대 전부터 국제 테러 단체인 IS와 접촉한 사실이 적발돼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 청년은 군 복무 중 폭발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또 집에서는 테러용 칼까지 발견됐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의 한 육군 부대에 입대한 박모 씨는 육군 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 교육을 받던 중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쳤다가 적발됐습니다. 군경 합동 조사 결과 박 씨는 입대하기 전인 2016년부터 국제 테러 단체 IS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서 수집하거나 올리며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 FBI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박 씨가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군과 공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합동으로 도와주는 그런 수사를. 박 씨의 휴대폰에는 IS 조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었고 집에서는 테러에 쓰이는 정글도가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수사기관에 호기심에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군용물 절도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불구속 기소된 박 씨는 다음 날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군검찰은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민간 검찰이 맡게 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천막 설치와 철거를 놓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우리공화당이 한 시간여 전부터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천막 재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정린 기자, 자, 지금쯤이면은 천막 설치가 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리공화당은 1시간 전인 오후 8시 반쯤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 4개 동 설치를 끝냈습니다. 천막이 설치된 부근엔 약 5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이후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재설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경호 등의 이유를 들어 천막을 청계광장 일대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130여 개의 대형 화분을 가져다 놨는데요. 천막 재설치를 공언해온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 대신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를 택하는 허를 찌르고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천막은 절대 안 되지만 당장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공화당은 내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웃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의 허벅지를 물려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반려견 안락사 논쟁으로 번졌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사실 예. 반려견을 둘러싼 뭐 이웃 간의 분쟁은 종종 있는 일인데 이번 일은 왜 안락사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까? 그러니까 유명 프로그램에서 자주 얼굴을 알린 이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여공 씨 때문입니다. 예. 강 씨는 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린 아이를 문 폭스테리어를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했죠.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고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무방비하게 이제 물려 보시면 아마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못 하실 거예요. 예, 뭐 이 말 자체만 두고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또 반려견 키우는 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태고요. 예. 강 씨처럼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설치한 수의사는 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딘가 아프거나 호르몬성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을 때도 그런 공격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해보지 못한 약물적 처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자, 그런데 네. 이 아이를 문 반려견의 주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사 문제는 전적으로 주인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까? 그럼? 그런 거 그건 아닙니다. 이제 주인 없는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이 수의사의 판단 아래서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예. 주인이 있더라도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면 안락사가 아닌 격리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이 주인이 있는 반려견이고 이 맹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폭스테리어 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람을 공격했다 하더라도 격리나 안락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법상 이 반려동물은 주인의 소유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안락사를 시킨다거나 하면은 형사상 절도죄와 그다음에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견주의 책임만 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이 동물보호법상으로요. 이 동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동물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면 소유주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의 경우에 단순히 목줄만 했다고 해서 안전조치의 의무를 모두 다 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견주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한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국의 예.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 사고 책임은 철저하게 견주가 지게 돼 있습니다. 인명사고를 낸 반려견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서 안락사도 가능하고요. 영국이나 독일 역시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을 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서 안락사나 이 소유권 박탈, 사육금지 등의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좀 더 자세하게 고민할 때가 됐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년 만에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고 건물과 도로 곳곳이 갈라져서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방 안을 비추는 카메라.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물건이 쏟아집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10시 30분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지 크레스트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We were actually sleeping in our bed and it, we woke up to like seeing things flying off the walls and just like being like tilted like this back and forth. 주택 화재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물과 도로 파손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최소 20명이 다쳤고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있던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The kids are rattled. And it, as parents, our job is to calm our kids down and why not distract them with a good old-fashioned fireworks. 진동은 240km 떨어진 LA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멕시코 국경 도시 티후아나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LA와 풀러턴, 어바인에 사는 교민들도 진동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 뒤로도 150번 넘는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어제가 미국의 243번째 생일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이 탱크와 전투기까지 동원된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고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이런 역대급 지시를 내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쯤이면은 트럼프 본인의 재선 기원쇼였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니어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군용기행렬이 링컨 기념관 위로 솟아오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현지 시간 4일 워싱턴 DC에서 243번째 미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을 강조했습니다. The most exceptional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our nation is stronger today than it ever was before. It is its strongest now.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부터 B2 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가 차례로 등장했고 행사장 주변엔 주력 탱크인 에이브럼스 탱크와 브래들리 장갑차가 배치됐습니다. 불꽃놀이도 평소의 2배 규모였습니다.
It's a great thing to bring our country together. And everybody has fought for this country.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유례 없는 호화쇼라며 비판했습니다. 행사장 주위에 모인 시민들은 반 트럼프의 상징인 베이비 트럼프 풍선을 띄웠고 일부 시위자는 성조기에 불을 붙여 지지자들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It's a national holiday and it's just celebrating like American independence, not one political party over the other. 민주당은 이번 행사에 국립공원 관리 예산 250만 달러가 전용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국정조사도 수용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를 방문하느라 국회를 비웠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도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됐다고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함께 잘 사는 나라지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대표 연설에 불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원내 3당에 대한 예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협치를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3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도 부산 일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 장관들의 언행을 둘러싼 구설이 유난히 잦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그랬고 그 뒤를 이은 정경두 현 장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서 6.25가 김일성의 전쟁 범죄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몇 초간 머뭇거렸습니다. 이유는 문제가 어려웠던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지난 3일 국회.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6.25가. 뭐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 6.25가 우리 민족에 대한 전쟁 범죄냐 아니냐에 대한 인식이 됩니다. 예, 뭐 북한이 예, 남침을 김일성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6.25가 북한의 남침이라고 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9초. 이번에는 서운 논란이 일었던 6.25 당시 북 검열상과 노동상으로 김일성을 도운 김원봉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원봉, 정쟁범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초 동안 말이 없자 재차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김원봉이? 또다시 4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고도 12초 뒤에야 답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적극 동조한 것으로. 경기도 파주에는 6.25 때 사망한 북한군과 중공군이 묻힌 적군 묘지가 있죠. 아직도 적군 묘지 맞죠? 예, 적군 묘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난 3월 북한 국호를 공개적으로 내걸고 이들을 추모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인 추모제 하게 내버려 둔 국방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 장관은 적군 묘지 관리 소홀에 대한 사과는커녕 답변도 피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북한 어선 문제가 주로 다뤄지다 갑자기 6.25 관련 질문이 나와 정 장관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변이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6.25 전쟁 책임을 묻는 질문이 잠시 생각해야 할 문제일까요? 같은 질문을 여고생들에게 해봤습니다.
6.25 전쟁이 김일성의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저 없이 답을 하네요. 국방부가 민간업체에 요청한 용역보고서에는 내년 6.25 70주년 기념 행사에 남북 공동개최 방안이 거론된 게 드러났죠. 정 장관의 태도에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전쟁 범죄라고 하면 공동 개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단한 우려가 되죠. 이것은 안으로부터 우리 국방 태세를 허무는 거고. 정 장관의 대북 인식은 거듭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북한의 서해 도발에 대해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 폭침은 우리가 이해하자는 취지의 말도 했죠. 이제는 6.25 전쟁 책임마저 답을 주저하는 국방장관. 일본은 국민들 속은 어떨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우리 땅 독도의 바닷속은 단위 면적당 서식하는 동식물의 양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해양생물의 천국으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천국이 해조류가 사라지고 바위가 생겨나는 바다 사막화 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돌돔 등 치어를 방류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권용민 기자가 독도 바닷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동해바다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우리 땅 독도. 바닷속에 들어가자 바닥을 뒤덮은 검은 물체가 보입니다. 뾰족한 가시로 둘러싸인 성게들입니다. 성게들이 지나간 자리엔 밑둥만 남은 해조류뿐입니다. 바다 사막화라고 부르는 갯녹음 현상입니다. 갯녹음은 성게처럼 해조류를 먹이로 삼는 생물들이 급격하게 증식하면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안반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의 변화 등이 이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차 생산자 해조류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지역 바다의 전체 생물이 사라지는 것하고 동일한 현상으로 보십니다. 독도 인근 해역엔 379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경제적,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습니다. 정부는 성게 제거 작업과 함께 성게의 천적 어류인 돌돔 등의 치어를 방류하며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게들도 많이 제거됐고 이제 조류들도 많이 회복돼서 조만간 독도 바다가 예전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것으로. 영토 주권의 상징과도 같은 독도. 독도의 환경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한 때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국내 최대 민간 통일 네트워크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올해 북한 민간 사업의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북한 함경도 지방 장마당을 구현한 놀공 발전소. 국제적인 대북인권단체 링크는 남북 청년들이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을 만들고 미국 내 북한인권 활동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통일나눔재단은 2016년부터 3년간 160개 단체에 9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만 122곳에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통일 관련 사업에 1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건 처음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통일의 의미를 찾고 통일의 주인공이 될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올해는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5개 영유아 단체가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어제와 오늘 민주노총 집회 현장에서 톨게이트 노조원 일부가 TV조선 취재진을 둘러싸고 촬영 영상 삭제를 강요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집회라는 공적 행위를 취재하는 건 언론의 자유이자 의무라며 욕설과 협박 등 폭력적 행위를 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당한 취재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치는 산골짝 소년에게 주인집 소녀가 식량을 갖다 주러 왔다가 소나기에 그만 발이 묶이죠. 목동은 소녀에게 오두막을 내주고 바깥에
나앉습니다. 잠을 설친 소녀도 따라 나옵니다. 7월 밤하늘을 가르고 별똥별이 흘러갑니다. 소녀가 저게 뭐냐고 묻자 소년이 말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라고. 소녀는 소년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듭니다. 수많은 별 중에 가장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려와 목동의 어깨에 잠들었습니다. 알퐁스 오드의 단편 소설 별입니다. 구수한 이야기꾼이었던 소설가 이문구도 맑고 고운 동시 여럿을 남겼습니다. 산 넘어 저쪽엔 별똥이 많겠지. 밤마다 천억 개씩 흘러갔으니 산 넘어 저쪽엔 바다가 있겠지. 여름 내 은하수가 흘러갔으니. 벌써 한여름입니다. 장마 대신 폭염이 몰아친 밤입니다. 더위에 뒤척이는 사람들에게 밤하늘은 큰 위로였습니다. 우리 도회지의 여름 밤하늘도 청록바다처럼 짙푸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소금 가마를 풀어놓은 듯 온통 별이 흩뿌려져 있었죠. 짧지만 아름다운 밤이 있어서 여름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여름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6천 개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을 열고 하늘 한번 쳐다보시죠. 서울 밤하늘에서 은하수는커녕 별 서너 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에 찌들고 밤새 불밝히는 도시에서는 하늘도 희뿌옇게 뜬 눈으로 나를 지새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 면적 중에 무려 89%가 인공 조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G20 국가 중에 두 번째로 심각하고 호주보다는 무려 100배나 더 나쁘다고 합니다. 창립 100년을 맞은 국제천문연맹은 모두의 밤하늘 100년을 올해 주제로 내걸고 인공조명 줄이기 캠페인을 한 해 내내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13년 빛공해 방지법을 만들었지만 흐지부지하다가 경기도가 오는 19일부터 규제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가로등, 광고등, 건물 장식등 밝기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인공조명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당장은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별이 빛나는 밤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어수선한 세상에 무더운 여름나기가 좀 수월해질지도 모를 일이죠. 7월 5일 앵커의 시선은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정말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여름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영월이 무려 37도 가까이 올랐고 서울도 3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았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 장맛비가 오기 전까지는 땡볕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내일은 폭염이 절정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말 나들이는 실내로 계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일은 폭염 경보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은 36도까지 치솟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30도로 예상됩니다. 더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오존 또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호흡기 약하신 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토요일 밤부터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져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